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소나 이런 데도 자 경비 초소에 평상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는 두 개까지 연결 가능합니다. 성능은 NGS의 성능은 D1 사이즈로는 64채널까지 되고요. FHD 기준으로는 16채널까지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자, 이 NDS 솔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아마 당장부터 아마 적용하시는 지사가 분명히 나옵니다. 여태까지 초소에 CMS가 우리가 최고 많이 넣은 게 거의 한 30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네, 전부 다 아마 NDS 솔로로 다 바뀌게 됩니다. 이 NDS 솔로를 CMS 대신에 넣어야 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선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우리가 CMS 스테이션이 지금 지사 가격으로 65만원이에요. NDS는 지금 45에서 5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될 겁니다. 지사 가격이. 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CMS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컨트롤 하는 쪽이 굉장히 유리한 제품이에요. 컨트롤 해야 되는 쪽에서 굉장히 유리한 제품이고, 디스플레이 단에서는 좀 약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단에서 좀 약하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 NDS 솔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입출 차시 뭐 조심하세요. 이런 텍스트라든가, 뭐, 우리가 지금 제가 신제품으로 지금 카메라 자 이런 PIR 카메라가 있어요. 이게 눈부신다. 약간 제가 저쪽으로 좀 뺄게요. 자 이게 지금 PIR 카메라가 두 개가 지금 되니까 일동 옥상 뭐 인체감지 일동 옥상 인체감지 이렇게 떴는데요. 자 이건 제가 뭐 PIR 카메라에 대해서 따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원식의 이벤트가 여기도 똑같이 뜹니다.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235번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쓰고 계시죠? 엘리베이터 235번 다 쓰고 계신데 뭐 108동 뭐 12라인 엘리베이터 235번 검출된 하고 보통 초소에는 자기가 해당되는 영상만 이렇게 비춰줬거든요. 1번 초선은 뭐, 2번 초선은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이 1번 초선은 2번 초선은 초소 10개에 동시에 그 해당하는 엘리베이터 1, 2라인, 뭐 103동 1, 2라인, 2, 3동 발생됨 이라고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전 초소에 동시에. 아직까지 이거 자체에서 음성 출력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뭐 그건 뭐 저희가 앞으로 준비할 거고요. 자,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거는 심지어 이런 식으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정문 초소가 있고 후문 초소가 있으면요. 지금 저희 CMS에서 어떤 기능이 들어갔냐면 LPR 우리 그 입주민하고 방문객을 구분할 수 있게 지금 기능이 추가됐거든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입주민이냐 방문객이냐 구분해내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CMS에 얼마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일 때 뭐 정문 방문객 입차 차량 번호 영상 이렇게 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문이나 후문에서 다른 조선은 뭐 이벤트들만 받을 수 있게 하고 자 이렇게 운영이 되겠군요. 이 NDS 솔로를 지금 제가 솔루션으로 제일 먼저 그 약간 그 먼저 정해놨던 게 지금 어떤 게 있냐면 그 지하주차장 안전출차죠. 지하주차장 안전출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각도가 15에서 20도 정도 되니 이 입구 쪽 출구 쪽에 사고가 지금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건 뭐 비단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일반 빌딩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NGS 솔로를 솔로하고 모니터를 출입구 쪽 운전자가 이렇게 나올 때 이 카메라가 아까 그 제가 그 눈부신 그 블랙 카메라 요거죠. 이 카메라는 이 출입구 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PIR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열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열감지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입구 쪽에 뭐 애들이 뭐 이렇게 구석 쪽에 이렇게 놀고 있다거나 아니면 초차 거기에 뭐 누워 있다거나 이런 걸 그냥 우리가 그대로 그냥 갈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발생이 안 되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모니터를 이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이 PIR 센서가 감지가 되면 아까 뭐 이런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딱 하면 이동 목상 인체 감지라고 저기는 떴습니다만. 네. 저걸 주차장 우리가 출구 쪽에 놓고 뭐 주차장 출입구 쪽 인체 감지됐으니 서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뜨고요. 이 모니터가 그렇게 뜨고요. 주차장 입구 쪽을 비춰주고. 그러니까 사용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운영자로 하여금, 이 차 운전자로 하여금 그 입구 사항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CMS에서 보시면 그 여기를 NDS 솔로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IP 월을 탁 이렇게 띄우면 바로 눈앞에 있는 거 네 개의 모니터가 알지만 원격에 있는 모니터는 내가 지금 무슨 영상이 나가는지 그리고 이 모니터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자, 이 얘기 다시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약간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은 과연 뭐 이거 세팅 하는 거 끝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NDS 솔로가요. 1번 주차장 출입구에 있고, 2번 주차장 출입구에 있고, 3번 주차장 출입구에 있고, 4번 주차장 출입구에 있어요. 뭐. 여기서 F5 탁 누르면 월이 탁 뜨죠. 얘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 출입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 화면이 도대체 어디에 이 모니터가 가 있는지, 뭐 물론 운영자는 다 알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거를 알기 쉽게 해주기 위해서 이 모니터들이 어디에 나가는지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이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현장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냥 NDS 솔로로 우리가 적어놨을 뿐이에요. 그걸 제1주차장이라고 하면 제1주차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NDS 솔로,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약간 틀립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테크인에 보면 이거 비슷한 게 있죠. 디코더 장비가. 한 지금 49만 원? 뭐 대리점 가가 지금 아마 48만 원, 9만 원? 그 정도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채널이 두 채널을 지금 된다 그러나? 모니터 두 개요. 모니터 두 개? 예. 그걸로? 예. 상관없나요? 예. 자.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딱 구분을 해드리면요. 이런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디코더 장비만, 그러니까 그냥 디스플레이만 해서는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이벤트가 되고 팝업이 돼야 돼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상온이 발생됐을 때 팝업이 돼야 돼요. 자, 예를 들게요. 우리가 이 EOC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지금 이 EOC 열화상 카메라. 이 EOC 열화상 카메라는 지금 충청지사에서 지금 사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열화상 카메라에 대해서. 자, 이 열화상 카메라 우리가 보통 기계실 정지실에 넣는데 기계실 정지실에서 특정 온도, 우리가 몇 도에서 몇 도, 몇 도에서 몇 도, 이렇게 그 이하로 내려가거나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팝업이 됩니다. 예. 똑같죠. 전기실, 뭐. 물탱크 쪽, 우리가 물탱크, 뭐, 전기선,
전성관 우리가 입력하기 나름대로 영역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이 열화상 카메라가 그렇게 됐을 때 물탱크에서 만약에 뭐 열이 뭐 많이 난다 이러면 물탱크 지금 열 많이 나 이러고 알람이 떨고 얘가 같이 화면 이게 관리사무소만 뜨는 게 아니라 전초소가 같이 뜨죠. IP월이니까요. 얘가 결국 단독형 IP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류들을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본단다.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본단다. 이벤트가 생기면 NGS 솔로에 탁 뜬 거죠. 뭐 이벤트 해놨어? 네, 차 보는 것도 이벤트 해놨는데 블랙리스트 차번호 블랙리스트 뭐 몇 번 되는 아니 뭐 그럼 나도 블랙리스트 차량을 해놓으면 여기 뜨게 해놨다고? 자 뭐 그런 뭐 그런 것도 되니까요. 뭐 카메라를 뭐 몇 번을 등록을 해놨겠죠. 아니 차량 번호를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CNS에서 뭐 1, 2, 3, 4라는 차를 등록을 해놓고, 이 차가 들어왔을 시에 정문이나 후문초소에 블랙리스트 차량 입차하고 뜨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괜찮아. 아, 이거는 이제 우리, 불꽃 감지죠 지금 전기실 화염 발생으로 지금 이렇게 떴죠. 아 그럼 블랙리스트 떴나 보다. 응? 네. 되게 크게 있나? 뭘 크게? 차 지나가면. 아 차 지나가면. 네. 크게 돼. 어디? 언제 지나갈지 모르겠는데 그 차 번호가 이 지금 저장해놓은 번호가 10분 해주실 수 있겠네요. 자, 이게 전기실 화염 발생되면 우리가 그냥 소리를 다 시끄러운 때 그냥 소리 죽여놨는 거죠. 이 지금 여기 이거 쓰시겠네요. 이제 우리 추 대표님 지금 딱 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딱 세 가지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지금 보일러실에 지금 열화상 카메라 하나, 그다음에 이 PIR 카메라 인체 감지 하나, 그다음에 화재 감지. 방금 여기 불꽃. 이렇게 세 개 세트로 해서 보일러실에 지금 해군기지에 지금 놓으신 거거든요. 분수선에 요거 지금 설계하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결국은 상황실에서 이런 화재나 인체감지나 뭐 보일러실에 내가 만약에 그냥 들어왔어 그러면 이동옥상 인체감지가 아니라 뭐 2번 건물 뭐 보일러실 인체감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개념이군요. 근데 저게 그 저게 과거부터 뜨는데 또 전기실에 이 NGS 세트구나. 아 여기 설정을 안 해놨을 거 같죠. 여기 옥상 이거 감지 좀더 팝업 좀 해놔봐. IP 저 NGS 솔로 연기도 아 다 똑같습니다. 연기도 그렇고 불꽃도 그렇고. 자 이 불꽃은 라이센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불꽃은 오감지 많습니다. 저 불꽃을 뭐 어디 뭐 길거리에 뭐 저기 무슨 저 쓰레기 분리수거장 뭐 이런 데 넣는다 이러시면 저 반대예요. 그거 넣으셨다가는 정말로 큰일 납니다. 사람이 정말 없는 정적인 그런 곳에나 쓰실 수 있으세요. 지금 뭐 잘 되신다고 보이시죠? 여기 앞에서나 우리가 그냥 그런 느낌이지. 사람들 뭐 제가 빨간 거 이런 거 들고요. 자 이거 바로 화재 뜨게 할 수 있어요. 얘 들고 이렇게 흔들면 화재 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온도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저기 철저히 스피드로 하면 되지 않죠? 철저히 잘 쓰고 이게 빨간 거 뭐 이렇게 좀 팔락팔락 거리잖아요. 그러면 오감지 떠요. 좋은 느낌이네요. 자, 근데
뭐 평상시에 써도 괜찮다 이런 데는 그냥 써도 되는데 좀, 좀 사실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11상 이거 가격 저희 가격표 지금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안 비싸요. 지금 저희가 얼마죠? 11상이 87만 업체가 업체가잖아요. 우리 지사가가 지금 50몇만 원. 예, 우리 지사가는 틀립니다. 우리 지사가 여기는 다 지금 지사 레벨이시기 때문에 예. 아시잖아요 이거. 제가 뭐 굳이 비싼 걸 이거 여기다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피어의 앰프가 지금 플러스 피어의 앰프가 이번에 플러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피어 앰프가. 그러면서 지사 그게 금액이 약 10,000원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피어의 앰프가 금액이. 예. 그거는 제가 따로 피어의 앰프 관련돼서 그 부분을 제가 따로 발표를 좀 처음에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그 이펙트 있는 게 어떤 건가요? 바로 이거. 페이로브서브죠. 얘가 128채널짜리예요. 이 페이로브서브는 우리가 지금 어디하고 연결돼 있죠? 지금 브로에 브로라고 얘랑? 예. 자, 페일 오버 서버에 세팅하는 화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페일 오버 서버 잠깐 봐보세요. 관심있게 봐보십시오. 지금 페일 오버 서버 지금 쓰실 분들 바로 있죠? 그거 어디 갔어? 마우스 미쳤나? 왜 여기 있어? 키보드는 자, 이 페이로버 서버 보시면 그 키보드 아니잖아. 자, 우리 저희에게 페이로버 서버는 MBR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게 제가 화면 좀 조정 좀 해볼게요. 버튼을 좀 자 128채널짜리고요. 지금 자 128채널짜리고요. 페이로버 서버는 두 종류입니다. 64채널짜리 하나, 128채널짜리 하나. 얘 세팅 이거 뭐 한 채널짜리예요. 근데 라이브 한 채널짜리예요. 원래 페이로버 서버는 일반적으로 이 자체에서 검색이 안 되게 만드는데 저희는 일단 한 채널은 검색되게 해놨습니다. 지금 한 채널만 검색되고 한 채널만 이렇게 페이로버 자체에서는. 근데 페이로버는 모니터를 걸어 두시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나중에 설치하실 때는요. 자, 128채널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10대가 있다고 치고요. 10대가 있다고 쳐요. 어떤 현장에 얘 한 대만 들어가시면 돼요. 이 페이로버는 어떻게 세팅하냐면 뭐 우리 MBR 세팅하는 똑같죠? 여기 MBR이랑 똑같아요. 지금 얘 펌웨어 업데이트도 똑같이 합니다. 여기 고급에 보시면 새로운 거 생겼어요. 우리 전에 막 이미 저기 세팅 뭐 저기 불러오고 뭐 할 때 요 밑에 보면 장애 조치 설정이라는 게 생겼고요. 자, 여기서 MVR 추가를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MVR 주소 뭐 여기 뭐 1968 1번부터 101번 102번 103번 104번 이렇게 MVR이 있다 그러면 걔 MVR IP 주소 입력하고요. MVR ID 패스워드 입력하면 자동으로 한꺼번에 MVR에 등록되어 있는 카메라 리스트들이 일로 다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요.
제가 수동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128채널짜리예요. 128채널짜리가 10개가 있는데 내가 페이보고 서버가 돈이 없다고 칠게요. 64채널짜리밖에 없어. 그럼 128채널이 한 대가 죽으면 64까지밖에 안 되니까 1번부터 64까지밖에 안 탈 거잖아요. 얘 64채널이니까 안 했네. 그럴 때 내가 중요한 채널 64개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수정을 해서. 그런데 뭐 그렇게는 설계 안 하실 거니까. 자, 여기서 엠벨을 추가합니다.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1.101번이니까 192. 아, 엠벨이 아니라 카메라도 그냥 개별 등록 가능하다는 거죠? 그냥 들어갑니다. 자. 네, 개별 등록 가능하세요. 자, 뭐 패스워드 뭐 어드민이 있고 여기서.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요. 자, 이거 보시면 자, 여기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봐 보세요. 아, 안 보이시니까 제가 그냥 풀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엠별 IP 주소가 들어갔고요. 인터벌이 10초 세컨이라고 안 돼 있습니다. 인터벌 이꼴로 10, 카운트 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베이스예요. 이건 뭐냐면 10초에 한 번을 우리가 이렇게 핑을 때리는 건데요. 엠별에 대해서, 이 엠별에 대해서. 이 엠별이 다섯 개면 제가 다섯 번 그냥 1번, 2번, 3번 해서 하면 다 등록이 됩니다. 이 인터벌을 제가 수정할 수도 있어요. 난 좀 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장 30초간 체크를 해가지고요. 30초 동안 세 번을 핑을 날리는 거죠. 뭐 네트워크 잠깐 핑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세 번 체크를 해서 신호가 없으면 여기에 있는 모든 카메라를 다 일로 태우는 겁니다. 이거 제가 5초로 바꿔도 됩니다. 예. 뭐 우선 이렇게 놔두고요. 일단 놔두고. 엠별을 우리 MBR 또 특징이 또 전원 뺐다 꼽아도 괜찮잖아요. 그냥 전원 그냥 있는 그대로 빼볼게요. 자, 뭐 껐어? 아직 키면 안 돼. 자, 최장 30초니까 25초가 될 수도 있고 21초가 될 수도 있죠. 얘 체크는. 자, 뭐 우리가 체크를 제가 설정을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뭐 9초 돼서 핑 한번 날렸을 때 하면 뭐 21초 만에 되겠죠. 자, 지금 보면 시스템이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지금 잠시만요. 하드 링크 빼놓으신 것 같은데 디스크 이거 뺐다 꼽았지 디스크. 자, 아예 됐어.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128채널이 다 저장이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링크를 안 걸어서 지금 저장을 안 시키고 있는데요. 하드는 링크를 처음에 다 우리가 커밋해서 링크를 시켜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28채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전부 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 지금 다 이미 돌아 있습니다. 분할 화면이 안 돼 있을 뿐이죠. 예, 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드디스크가 두 개밖에 없는 이유는 이걸 가격 경쟁력을 저희가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건 128채널 다 동시에 다 저장됩니다. 내는 네트워크는 두 개 이렇게 돌고요. 128채널은 64채널은 한 개 돌아요. 자, 얘를 다시 켜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제 기존의 비상벨이나 이런 거 기존 장비 세팅한 거 그것도 그 자체도 여기 다 같이 세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파워도 우리가 세팅을 했다시피 그대로 다 되기 때문에 정상으로. 아, 자, 네, 그거. 네. 아니 이게 저기 엠벨 저기 하나가 생겨서 뭐 다운됐다. 네. 그럼 이쪽에 아까 코드나 분할하는 거 분할 못 하는 거잖아요. 예? 분할로 단로 못 하는 거잖아. 예, 지금 다 128채널 다 저장되는 거예요. 저장만 되지. 저장만 되고?
아, 가면은 계속 하나가. 화면 완전으로 나오게. 자, 이거 화면은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현장 가시면 여기다가 모니터 안 꼬세요. 페이로그 서버에다가. 아. 모니터는 없는 겁니다. 저장이 안 되니까 저장이 되고 있다는 서버인지. 그냥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냥 세팅할 때 여기에 뭐 잠깐 모니터 연결해서 하거나 CMS를 통해서 원격 제어해서 세팅만 하고 얘만 떨렁 있는 거예요. 장비가 4개 쭉 있잖아요. 이렇게 4개 쌓일 거 아니에요. 얘는 밑바닥에 그냥 이렇게 빗나두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하드디스크 2개밖에 없는 게, 자, 지금 보시면 다시 옮겨 탔을 때 지금 얘는 끊겼죠? 네? 자동으로? 네. 우리가 지금 이거를 왜 이 페이업으로 준비를 했냐면요. 저희가 지금 128채널짜리를 저희가 요즘은 판매를 자주 해요. 요즘 아파트도 거의 81채널, 128채널 이런 걸로 제안을 하거든요. 81채널, 128채널 이런 걸로 집어넣고 NDS를 하나를 씁니다. 요즘은 128H를 쓰죠. 128H입니다. 128H 쓰고 NDS를 쓰고 디스플레이는 저기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128채널짜리 하나 주는 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얘기는 결국은 또는 자기들은 64채널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안정적인 게 아니죠. 64채널 하나는 죽어도 괜찮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중화를 해야 된다고 스스로 얘기를 꺼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128이든 뭐 64든 다 이중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64채널짜리하고 128채널짜리를 만들었고요. 64채널짜리 MBR이 10대가 있어도 얘 하나면 하시면 되고요. 동시에 두 개가 죽을 일이 잘 없잖아요. 물론 64채널짜리 10개 있는데 128채널짜리 하나 쓰셔도 됩니다. 64채널짜리 하나를 쓰셔도 되고. 예. 그거는 대장님. 예. 그러면은 페이로 예를 들어서 36짜리가 10대가 있어요. 페이로고 128짜리 넣었어요. 근데 거기에 CMS랑 NDS랑 다 있어요. 예. 그러면 NDS 쪽에서 페이로버가 되면 이쪽에서 아직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직은 자동으로 안 되고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한번 해주세요. CMS에서 수동으로 NDS 쪽에 이 페이로버 쪽에서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화면이 그쪽에서 내내 예를 들어서 36짜리가 네. 그대로 NDS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우리가 페이로버가 예. 지금 몇 번이야? 103번이야? 103번 등록. 아, 103번 등록 해가지고. 네, 103, 그러니까 내가 수동으로는 우선 지금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한 번은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나중에 저는 박성용 차장인데 우중이네. 네. 우중이죠. 왜? 이 순간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예. 128채널 하나가 있고요. 64이고 4하고 있어서 뭐 36이고 라는 건 있어요. 근데 128채널 베이스에서 그냥 통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 25채널이 하나가 49채널이 있어요. 이거는 128채널을 썼어요. 근데 두 대 다 죽으면 그냥 통으로 128채널을 다 뺏기면 어, 그렇죠. 동시에 네. 저게 시스템 베이스가 아니고 채널 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니 그 나중에 되게 할 건데요. 아니 예.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 뭐냐면 기존에 녹화된 거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가야죠. 그래 여기 있는 거잖아요. 빼 빼지네요. 예. 그러니까 다시 가는 걸 자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약간 좀 다른 게 저희는 CMS에서 지금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CMS에서 검색을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럼 우리가 CMS를 좀 건드려서 1번 우리 입장에서 3번 MBR이거든요.
만약에 아홉 대가 있고 열 번째 페이오버를 넣으면 10번 앵글이 돼요. 근데 페이오버가 탄 정보는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럼 내가 1번 NBR을 1번 채널을 검색을 하다가 타는 시간이 한 25초, 30초는 끊겨 있겠죠. 부팅 그 넘어 타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기서 계속 검색만 연달아 되게 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밴드위스가 지금 128 채널짜리가 지금도 녹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쑤셔 넣으면 IO가 일단 좀 우는 디스크 아이오가 지금 못 따라오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 시간 편차라는 게 이제 굉장히 뭔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CMS에서 뭔가 계속 연속적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주자. 이게 저희의 그거예요. 얘에서 검색을 하다가 유팀이 끊긴 페이오버 넘어간 자리에서 다시 얘로 검색하다가 끝나면 제로 다시 검색이 되는 이런 개념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CMS 중심으로 맞습니다. MVR에서도 MVR에 녹화된 영상을 맞추다가 끊겼을 때 페이오버를 해야 되는 상황. MVR에서는 생각 안 해봤는데? 예. MVR에서 이렇게 탱 넘어. 예. 그거,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좋은 생각이시네요. 좋은 지적이시네요. 그러면 CMS에서 페이오버 된 걸 이제 수동으로 살릴 때, 예. 일일이 다 카메라를 넣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아니요. 방금 제가 다 이미 했죠.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페이오버 등록할 때 NBR을 저기 CMS에서 NDS 이제 등록을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페이오버 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겠죠. 잠깐만.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저런 봤어요. 잠깐만요. 다 죽겠죠.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네, 죽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저, 엔별 저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3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은 얘 이제 꺼지겠죠. 좀 있으면, 이거 꺼진 거예요. 지금 다 썼죠. 그럼 저쪽에 이제 탈 거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과정을 한번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이 과정을. 이 과정을 한번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서만 이렇게 나오지, 저기서는 제 분할이 다 나온다는 얘기. 네. CMS. 저하고 똑같이 지역을 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니터가 없다 생각하고. 네. 이게 지금 원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제 저기 장비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뭘 못해? 저 장비 한 살려보면 예? 작업에서 돌만 내겠는데 맞아요. 역시 보수는 작업에서 하실 수 있어요. 작업에서 돌만 내. 네. 작업에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딱 죽잖아요. 그럼 작업에서 제가 자동으로 얘를 이렇게 띄울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CMS에. 네, 디테일한 얘기라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방법은 다 있습니다. 갈고 줘야지, 알려줘야지. 그러면 장비가 사르면은 쟤도 저는 자동 복구가 저쪽 CMS는 안 되잖아요. 또 만져야 돼요. 그럼요. 근데 뭐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작업에서 이 작업을 이해하시려면 그러시잖아요. 네, 6개월 공부했어요. 저 CMS의 작업은 저도 한 1년 넘게 걸렸거든요. 저거를 이해를 하면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네, 새로운 세상. 네, 새로운 세상이 됩니다. 저거 뭐. 아니, 지금 뭐냐면, 우리 걸로 설계를 했다가 지금 진짜 두 군데가 꽤 많거든요, 장비가. 네, 그렇죠. 뺏긴 예, 전부. 어떤 네. 게 제가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혹시 딱 끊어지는 거 살려주는 거예요. 지금 설계했다가 그거 굉장히 어려운 막 상황이었는데 지금 요번에 페이오버를 넣으면서 지금 대전에 지금 김재수 대표님이시죠? 아니죠. 저 명방. 명방도 그렇고 지금 김재수 대표님도 약간 좀 이게 뭔가 힘을 얻었어요. 이 페이오버. 저희가 지금 이게 얼마냐면 너무 사람 아파. 64채널짜리가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128천 원짜리가 190만 원입니다. 이거 지금 페이노브는 일반적으로 제가 시장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시장입니다. 아마 김경 대표님 잘 아시겠군요. 우리 저기 잘 아실 거예요. 임시사장님도. 보통 MBR 로카이가 뭐 128천 원이 예를 들면 한 천만 원 한다고 쳐요. 천만 짜리 한 다섯 개 들어갔어. 근데 페이노브 이 다섯 개를 내가 카바를 하는 이 페이노브 서버는요 한 1,500에서 2,000 하죠. 얘 하나보다 더 비싸요. 페이노브 서버는 컨셉 자체가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컨셉인데 저희는 우리가 가기 전까지만 녹화되면 되잖아 라는 되게 현실적인 이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페이노브의 모델은 EN-F 페이노브의 약자죠. 128 T2라고 되는데 T는 파워 형 2배이 뭐 나중에 되면 T4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케이스도 실제로는 있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2배이 정도 12테라 2개 정도 들어가면 충분하다라고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어쨌든 가격적인 포션이나 약간 제품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지금 보면 제가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페이노브와 NDS 솔로죠. 이거 NDS 솔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상한 게 지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네. NDS 솔로. 이거 뭐 제가 그냥 지사상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게 씁니다만 우리가 이제 저 NDS가 우리 지사 금액이 지금 이거 300, 네, 300, 300이죠. 우리 지사 금액 300이거든요. 이게 지금 45에서 제가 50이라고 했죠. 얘는 16채널 FHD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모니터 두 개가. 물론 성능은 자 뭐 김기현 대표님 지금 아마 대충 뭐 네, 뭔가 이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게 나 얘가 64채널 디면이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예.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질문 하나. 그것도 예. 디바이스가 작업에 다 통합돼요. 얘도요? 예. 당연히 똑같아요. 그거 저 살리고 채널이 해상으로 가고 작업이 다 끝났거든요. 네. 작업을 보고 이해 다 됐어요. 네. 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포트가 DP 포트예요. HDMI. HDMI나 VGA 하나. 아유, 다행이다. VGA. 페이오버를 구성했을 때, 이런 선이 같은 예? 페이오버를 다중으로 구성했을 때. 다중? 네. 네. 약간, 한 대로 이제, 채널 베이스를 넣어본다면, 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성을 뭐 128 채널이나 36 채널이나 이렇게 MVR을 섞어서 구성했어요. 근데 그래서 MVR 많으니까 페이론 거는 뭐 3대나 4대를 사용하고 네, 뭐. 네. 근데 한 번에 MVR에 삽출 네. 뭐 액정원이 나갔다 그 데이터들이 한꺼번에 페이론으로 넘어갈 거예요. 등록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등록된 순서대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MVR을 먼저 등록하면 네. 그 등록을 먼저 한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페이로버는 그 다음 걸로 하고 그 다음 걸로 하고 그 다음 걸로 하고 또 작업을 잘 하고 있어요. 네, 뭐 물론 뭐 순서 마음대로 일단 등록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페이로버에 MBR을 제가 아까 등록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32채널이 먼저야. 이 페이로버한테. 그 옆에 있는 페이로버는 128채널이 먼저야. 걔는 먼저 튕겨가면 되겠지. 얘는 32 먼저 등록해놓고 128 등록해놓고